7살 때 미국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선생님이 뭐 5형식 동사, 현재 완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Hello guys, my name is Siwon Sung. I'm currently attending Korea University and I'm majoring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And also we're an intern in CAKE. Hi, my name is Ha Eun Lee. I'm currently a student at Korea University, English Language Education major. And I'm also an intern at CAKE with Siwon. 저희가 동기예요, 학교 동기. 그리고 또 CAKE에서 같이 인턴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영어 공부 비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케이크 인턴까지 하는 걸 보니까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럼 영어 성적은 얼마나? 저는 토플 같은 경우는 117점 정도 받았고요. 뭐 모의 유엔 뭐 베스트 델레겟상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그 환경부 장관상 받은 적도 있고요. 하은이도 되게 영어를 저희 과에서 잘하기로 유명하거든요. 혹시 자기 영어 실력 자랑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토플 같은 경우는 118점이 있고 토익은 999점이 990점이 있고 999점 아니고요? 아 999점 없어요 990점? 그래서 하은이는 영어 공부한 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제가 7살 때 영국에 가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와 영국에 사셨구나. 런던은 아니었고 서버브 도시였는데 거기 앞에도 템즈강이 있어서 매일매일 아침에 식빵 가지고 나가서 대박이다. 백조들한테 먹이 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영화 속에 사셨네요. 아 시온이도 어렸을 때 해외에서 살았다고. 아 저도 길게는 아니지만 7살 때 가족들이랑 다 같이 미국에 잠깐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되게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좋아하는 친구는 없었어요? 아, 좋아하는 친구요? 웃긴 스토리가 있는데 유치원 때 그 외국 쌍둥이 남자애 두 명이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걔네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막 밸런타인스 데이 때 막 편지 써서 주고 막 그랬던 거 쌍둥이 두 명 똑같이 생겼는데 둘한테 I wrote them a Valentine's Day like cards. For both of them? Yeah, for both of them. Wow. 혹시 하은이도 막 외국 학교 다니면서 if you had a crush on someone or someone asked you out, was there any experience? 사실 저는 시온님보다 더 어렸을 때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당했어. 생각나는 사람이 너보다 없어. 너보다 더 어릴 때였어. 나 아, 7살 그래? 때였다니까. 아 진짜? 어. 그 대신 국제학교에 되게 좋았던 기억은 Design and Technology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자기가 트럭을 디자인해서 미니 트럭을 만들어보고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좀 다양한 활동을 했던 게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죠. 전부는 아니죠. 아무래도 어릴 때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웠다 보니까 한 번도 문법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선생님이 뭐 동명사, 뭐 5형식 동사, 현재 완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영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 영어 진짜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려고 진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만의 문법 책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시험을 보려면 문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책을 시중에서 사면 거기도 다 문법 용어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해가 안 되고 더 어렵고 이런 거예요. 그 매 단어마다 하나의 문법식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 문단 공부할 때마다 그 문법 적어놓고 그 지문에 있는 예시 문장을 적어놓으면 나중에 봐도 내가 공부했던 지문이니까 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공책에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문법 공부하는데. 학교 내신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하은님만의 비법이 있으면? 저희 학교가 좀 변별력을 많이 내려고 시험을 굉장히 세세하게 내는 편이어서 그거에 대비를 하려고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일단 한글 파일을 다 받아서 빈칸 뚫고 싶은 거 제가 다 뚫어보고 문단 한 문단 이렇게 앨범 같이 만들어서 매일매일 케이크처럼 맨날 맨날 보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분석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시험 전에는 제가 만든 시험지로 시험을 보고 그랬습니다. 진짜 엄청 자기 주
주도 학습의 정석이시네요. 그럼 혹시 그 내신 말고 아까 토플 공부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토플은 어느 식으로 공부를 하셨나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문장을 끊어서 읽는 거. 리딩 지문을 하나하나, 여기 있는 정보는 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문장을 끊어 읽다 보니까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저는 리딩 풀 때 문제를 다 먼저 읽었어요. 내용을 정리하는 마지막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문제에 달린 설명이 결국은 이 지문을 한 줄 요약해주는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문제를 먼저 보면 이 지문이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는 그런 감을 잡을 수 있어서 마지막 문제를 먼저 읽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저도 모르는 꿀팁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전 토플을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노력을 했던 거는 라이팅이랑 스피킹 쪽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학교에서는 조금 receptive skills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수용적인 능력을 많이 기르고 표현력은 많이 기르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고급지게 표현이 안 나오고 돌려서 쉬운 단어만 사용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유이어 사전을 많이 보면서 표현력 기르려고 평소에 혼잣말도 영어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예를 들어서 혼잣말을 할 때 시원이 앞머리가 너무 예뻐서 펌을 했는지 궁금해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Her fringe looks so good today. I wonder if she had a perm during the weekend? 이런 식으로 혼자서 혼잣말을 해보다가 만약에 제가 앞머리라는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사전이나 케이크에 쳐볼 수 있겠죠? My fringe is new. My fringe is new. My fringe is new.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혼잣말 하다 보면 이게 영어로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잘 적어놓고 기록해두면 진짜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유의어 사전도 많이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방법으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decrease라는 단어를 찾아본다? 그럼 보면 뭐 decline, discount, 뭐 reduction, shrinkage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찾아보면 reading에도 도움이 되고 항상 vocab 문제 나오니까 뭐 listening, writing 다 도움이 되고 또 수능 볼 때도 항상 그런 유의어 문제들 나오잖아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영어 회화를 제공하는 어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케이크는 일단 실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언어 영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문장과 실제 상황을 가지고 거기에서 영어를 배우는 형식이기 때문에 재미를 갖기에 더 좋은 것 같고 그냥 아무 시간대 저희가 원하는 영상을 유튜브를 보듯이 인스타를 보듯이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인턴이라서가 아니라 진짜로 진심으로 네 진짜로 So did you guys enjoy our video today? If you liked our video, please don't hesitate to subscribe our channel and also download our application K to improve your English. 케이크와 함께하면 영어 공부 Piece of Cake입니다. 이름 시원이잖아요. 네. 영어가 안 되면 케이크!